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 없신 천지인 참 부모님, 1799년 천력 11월 16일 12월의 세 번째 성일의 한 시간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운 날씨에 함께 모인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참 부모님을 중심한 하늘의 복귀 섭리 앞에 더욱더 온전히 정렬되어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을 놓고 더욱 정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방역의 피로감, 이러한 이유로 지쳐가는 우리 국민들과 인류 앞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전진해 나아가시는 참모모님의 신통일한국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해답이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기이옵니다. 때로는 우리 축복가정들까지도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늘 부모님 품에서 겸허하게 답을 구하라.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단에 세우시는 교구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늘은 중심자를 통해 길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 올려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